부분은 이 주로 이제 저희 치과장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수면 호흡, 그러니까 수면 질환 중에서 수면 호흡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면 호흡 증상과 치아 건강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호흡증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면 주무시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원인이건 간에 여기 이제 상기도 부분에 상기도 부분이 이제 막히는 이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정상적인 지금 성악의 그림이고요. 이제 주무시면서 혀나 아니면 요런 연구개나 요런 이제 구조물들이 상기도 부분에 갖다가 부분적으로 막게 되면은 주무시면서 공기가 원활하게 기도로 통과되지 못해서 코를 고는 코고는 그런 이제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무시는 동안에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되면 드라이 마우스, 그러니까 입안이 마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것이 저희 치과, 치아 건강에는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이 되면 주무시는 동안에 이제 기도가 일정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막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죠. 그러면 요 순간에 무호흡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 빈도는 이제 그 전체 인구,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고요. 전체 이제 그 5대 6그 데이터를 한 건데 전체 인구의 9%에서 38% 정도가 수면 무호흡증이 일어나고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건 이제 전체 인구의 유병률인데 노년층으로 가게 되면 만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78%까지도 유병률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되는 원인에는 이제 그 특별한 원인이 정확히 아직 밝혀져 있진 않지만 이런 이제 그세 가지 원인을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 이제 치과에서 주로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이제 상기도 주변의 해부학적인 문제 를 갖다가 일부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이런 이제 해부학적인 문제도 악화가 되고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다음에 상기도 병원의 경우에 탄성의 변화도 나이가 듦에 따라서 좋지가 않게 되죠. 그리고 상기도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 생리학적인 변화도 노년층이 되면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되어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쪽에서는 나이가 들게 되면 연세가 드시게 되면 많이 발생되는 게 이렇게 이제 치아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치아가 없어지게 되면 입이 함축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얘기하면 이제 수직구경이라고 하는데요. 얼굴에 이런 하안목 부분에 높이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이 부분이 이제 높이가 감소를 하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상기도 부분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아가 상실되시지 않는 분들도 나이가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이가 다 있으신 분들도 마모가 진행이 됩니다. 이가 많이 닳게 되죠. 그러면서 그 수직구경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수직구경이 감소하는 것들이 노년층의 수면 무호흡증의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의 문제가 변화가 수면 무호흡에서 중요한 기여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교수님들이 이제 유발하는 질환, 뭐 당뇨, 기억력 감퇴, 뭐그 심장 질환, 여러 가지 전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저희 이제 치과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이 가장 관련 있는 질환은 치주 질환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실 때 수면 모흡이 이제 생기게 되면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게 되면 드라이 마우스, 입마름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면 입안에 이제 침으로 인한 자정작용이 떨어지게 되므로써 치주질환이 수면 모흡이 없으신 분들에 비하여 굉장히 높게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치주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다 뿌리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잇몸이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제대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조골도 흡수가 많이 되어 있고 보시게 되면 이런데 이제 퍼스, 농도 차 있는 이런 질환이 이제 치주질환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뼈가 치조골이 많이 녹아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가 뭐 내가 젊었을 때는 이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가 다 흔들려서 한꺼번에 바꿔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수면호흡은 바로 이 치주질환과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논문들 정리한 거 보면 제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썼긴 했지만 왜냐면 이제 별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레포트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질환이 같은 염증 그 기전을 가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논문들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래서 치주질환과 수면호흡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 치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을 보시게 돼도 수면호흡이 있으신 환자분들의 타액에서의 그 사이토카인 염증 인자를 갖다가 비교를 해본 결과 이렇게 이제 수면호흡이 없으신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수면호흡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뭐 유터루킨이나 이런 이제 그 염증 소인이 더 높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들에서 아이들도 이제 수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에 있어서도 수면 장애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돼서 몸 안에 그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그 현상을 갖다가 유발을 해서 아이들의 잇몸에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요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잇몸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성인이 돼서도 잇몸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면호흡증의 치료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고요. 저희 치과에서는 주로 해부학적인 구조를 개선시키는 구강내 장치 치료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에서는 주로 이런 이제 양압기 치료를 하시게 되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이런 상기통 부분을 갖다가 절제를 하는 이런 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저희 이제 치과 장치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치과 장치는 이렇게 주무실 때 아래 턱이 뒤로 눌려서 상기도를 누르지 않게끔 하는 장치이고요. 보시다시피 수직 구경도 평소보다 약간 높여주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장치의 치료 원리는 주무실 때 이 상기도 부분이 눌리는 거를 치과 장치를 갖다가 장착함으로써 예방하는, 방지하는 이런 치료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요. 어떤 장치를 쓸지는 이제 치과에 오시면 저희가 보고 환자분들에게 적합한 장치를 추천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장치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트윈 환자들을 위한 장치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 장치는 치과에서 꼭 만들어주십사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턱을 앞으로 이렇게 빼고 주무시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턱 주변 근육 불편감이나 아니면 턱관절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로서는 중요한 게 이제 일부 교합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과 장치를 만들기 전에 환자분들의 치아에 대한 검사를 굉장히 꼼꼼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교합 변화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장치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굉장히 그 부분을 치과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꼭 치과에서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장치가
그 나타날 수 있는 올해 장착을 하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육의 통증이나 턱관절의 통증 이런 것들은 가역적인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하면 가역적인 그런 이제 부작용이 되는데 이런 교합 변화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요 변화를 굉장히 잘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너무 전각 이동량을 많게 하게 되면 치근흡수가 일어나서 치아가 이동을 하는 요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환자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이제 수면장치를 갖다가 치과에서 안 하시고 한의원에서 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제작해서 오셔갖고 이제 신원철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장치를 다시 제작을 해달라고 보내주신 환자분인데요. 이분 보시면 이쪽 혹시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분 보시면은 이 장치를 장착하시고 난 다음서부터 이쪽 어금니 쪽이 지금 하나도 안 닿으시는 겁니다. 예, 이 정도까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 그리고 주기적인 팔로우를 할 때 굉장히 주의깊게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치로 저희 장치로 이제 다시 이 환자분에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교합 변화는 저희 치과 장치가 훨씬 많죠. 왜냐면 치아를 끼우는 장치니까요. 근데 논문들을 보면은 이 양압기 같은 경우에도 치아에 영향을 준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양압기를 장착했을 때 이제 입마른 현상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마우스는 저희 그 치주 질환이나 그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구강 자결감 네, 그리고 충치의 유명률도 높이는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논문들을 보면 양압기도 오래 장착을 하면 앞니가 설치 동사되는 치아 이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레포트 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 체크 주기적인 팔로우업을 굉장히 좀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치과 장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수면무호흡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이런 치아 쪽에 훨씬 불리한 그런 조건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꼭 치과에서 주기적인 치주 치료나 체크업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